유튜버 고돌링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루머가 제기된 가운데 동료 유튜버 진두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2년생으로 올해 나이 21세인 고돌링은 브이로그 등을 올리며 활동했던 유튜버로 가수 에일리의 사촌동생으로도 유명하죠. 지난 2020년에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한 사실이 발각, 사이버 불링 등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유튜버 고돌링이 사망했다는 무분별한 루머가 유포됐죠. 한 유튜버는 고돌링 사망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구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평소 고돌링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동료 유튜버 진두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은이에게 지속적으로 DM 등으로 미친 듯이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진두부는 만약 제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글을 올린다라며 고은이 안 죽었다. 왜 가짜 사실을 만들어내고 남들이 다 안다는 듯이 왜곡해서 말하고 다니며 상처를 주냐라며 사망설을 부인했죠. 이어 역겹다. 제발 그만들 해달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일이 많은지라며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진짜 사실을 알 수 있냐. 밝고 강해 보이는 유튜버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녀도 되는 게 아니지 않냐며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실 왜곡해서 글 싸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덕분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수월히 잘 되고 있으니 1,000만 원 평생 헌납하고 싶으시면 앞으로도 글 싸지르고 다녀라 라며 고은이 그런 애 아니다. 남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몇 년간 지내온 가까운 사이로서 말하면 정 많고 진짜 선하고 착한 아이라고 말했는데요. 유튜버 진두부의 입장에 네티즌들은 어휴 어떻게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냐, 도라인가? 진짜 2차 가해 오진다. 아무튼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